자, 반갑습니다. 원장님, 무지개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무지개요 원장님, 예쁘시죠? 네. 자, 예, 우리 미친년화 후에 지금 샴푸실에서 지금 담수해서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 보이시나요?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나는 게, 네. 원장님 느낌이, 머릿결 느낌이 어떠세요? 통통해지고 있어요. 통통해지고 있어요. 그죠? 결도 빛이 네. 또 잘 되고 있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군 다음에 우리 피카의 장점이죠. 리페어 클리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보실까요? 뿌리가 어때요? 윤기도 많이 나면서 빵빵하게 살죠? 원장님, 네. 더블로 살리니까 빵빵하죠?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우리 원장님은 인천의 무지개 헤어 원장님이에요. 오늘 원데이 특강 하러 오셨는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원장님,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원장 화이팅! 네. 네. 자, 오늘 우리 그 인천에 무지개 헤어 원장님 같이 오늘 원데이 특강을 했어요. 근데 와, 이렇게 윤기 나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원장님, 네. 오늘 느낌이 어떠셨어요? 원데이 교육? 네, 너무 보람되고 알차고 열심히 배우고 갑니다. 자, 원장님, 그 우리가 연화에 있어서 피카는 전처리 없이 했었잖아요. 그 연화가 어떤 느낌이었어요? 연화가 쉽고 그다음에 여기 모발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또 우리 롱 아이롱으로 또 덮개 아이롱으로 하니까 어때요? 윤기도 나고 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열심히 해서 대박 한번 합시다. 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원장님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13mm인가요? 네. 네, 13mm로 네,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 제자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지만 그대로 더블입니다. 피카의 장점이죠. 17mm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보실까요? 뿌리가 어때요? 윤기도 많이 나면서 빵빵하게 살죠? 원장님, 네. 더블로 살리니까 빵빵하죠?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우리 원장님은 인천의 무지개 헤어 원장님이에요. 오늘 원데이 특강 하러 오셨는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원장님,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원장 화이팅! 네. 자, 또 우리 원장님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잡고 반바퀴 네 돌리시고 네 콕 잡고 하나 네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잡고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잡고 네 반바퀴 네 자 원장님 찍기하고 찍게 사이에 글러브 뚜껑이 가야 된다 했어요. 그죠? 네,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려주시고,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빗 들시고요. 돌돌돌 돌리면서, 네, 이제 펼쳐서,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네, 놓고, 네, 원장님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좀 높이까지 해서 이렇게 볼륨 있는 웨이브를 원하셔서 오늘은 제가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하는 디지털 세팅 펌을 할 거예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했어요. 하니까 손상이 심했고 또 곱슬기도 있고 그래서 C3로 베이스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로 해서 1차 연화를 받고요. 열처리 10분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저희 이제 미친 연화를 할 거거든요.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잘 나왔죠? 잘 나왔지만 약간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곱슬기가 있어요. 곱슬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기초한 연화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C1 pH 9.5짜리예요. 9.5짜리에다가 제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잘 저어줍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하면 파워를 두 펌프 넣으시면 돼요. 네, 손상이 심하면 파워를 두 펌프 넣으시고요. 그냥 보통의 손상이다 싶으면 파워가 한 펌프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약간 지금 이제 꾸덕꾸덕해졌어요. 참 좋네요. 그렇지만 곱슬기가 있어서 저는 좀 더 깊은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이 환원제를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C1 pH 9.5짜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지금 손상이 데미지가 심하다 그랬으면 pH 9.5짜리가 들어가면 이게 끊어져야 돼요. 늘어나던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2차 연화 후에 제가 트리플 연화라는 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트리플 연화가 뭐냐면 샴푸실에서 자, 요렇게 자, 연화하시고 나서서 남은 약들을 물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게 트리플 연화예요. 오늘은 지금 우리 그 인천에 무지개 헤어 원장님하고 원데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선 깨끗이. 원장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없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 트리플 연화 지금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한번 손 바꿔서 다시 한번 트리플 연화 하는 거 우리 무지개요 원장님 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피카의 리페어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깨끗이 헹구신 다음에요. 1번인 뭐죠, 원장님? 폴리예요. 폴리. 예, 우리 단백질이죠. 예. 자, 뿌리실 때는 손상이 있는 부분부터 쭉 뿌려서 위로 올라갑니다. 네, 하시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빗질하시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 2번인 휠을 예, 살짝만 빗질해 주시고요, 원장님.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수분 단백질이라 네. 자. 여기서 자, 2번인 네, 우리 휠을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네. 2번 휠이에요. 휠 도포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원장님 네, 자 해서 예, 가장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말라주시고요, 도포해 주시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예, 앞부분까지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질하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좋아요. 네, 우리 수분 단백질이죠. 네, 자 이렇게 빗질을 쭉 해주세요. 자, 빗질을 골고루 많이 해주셔야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원장님 느낌 어떠세요? 네, 약간은 잘 안 들어오면 지금 너무 잘 빗질도 잘 되고 통통하니 통통하게?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또 3번인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입니다. 3번 저희 마스크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똑같아요.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를 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위에까지 도포하겠습니다. 네, 우리 3번 마스크에는 콜라겐도 들어있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 피카의 리페어 클리닉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복부 개념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원장님. 네. 또 느낌이 또 틀려지죠? 아, 네.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네. 네, 윤기도 많이. 윤기도 많이 나서. 그죠? 네. 엄청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또 우리 콜라겐 오일을 한번 또, 도포해 보겠습니다. 4번. 콜라겐 우리 오일은 원장님 한 두 펌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흔들어 주세요. 네, 케라틴 우리 오일은 이렇게 흔들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해서, 자, 똑같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와우, 윤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네. 원장님, 클리닉으로도 괜찮겠죠? 네, 클리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요번에 이렇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특강을 못 해드렸는데, 이 열정, 무섭죠? 원데이 교육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거 배우고 가세요, 원장님. 네. 네, 그리고 대박 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후에,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에 1차적으로 뿌리를 많이 살리고 싶어 하셔서요, 제가 더블로 뿌리를 먼저 살려놓고 디스터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피 각도 90도예요 온도는 지금 13mm를 140도에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분 한번 먼저 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글러브가 90도 각도에 있을 때 이렇게 살짝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죠. 자, 이대로 이 판넬 놓치지 마시고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17mm 온도는 160도입니다. 다시 수분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제 붙이기죠. 여기서 저는 5초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자, 글러브가 하늘을 봤을 때 90도 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하고 쭉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카는 이게 봉이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식으로면서 여기 탑 부분이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볼륨감이 생기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파마종이 세 장을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자, 덮개 아이롱 지금 180도예요. 자, 이렇게 다, 그러니까 5초씩만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예, 좀 더 컬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계속해서 찝어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하신 다음에 컬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와우, 어때요? 탄력 있죠? 네, 굉장히 탄력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 보시겠어요? 네, 굉장히 탄력 있게, 네, 이렇게 와인딩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로또 아웃하고 중화하고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어때요? 23mm 굉장히 컬 탄력 있게 잘 걸렸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